네, 안녕하세요. 길구TV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꽃동두 툴레아라는 견종 미용했던 영상이고요. 뭐 자세한 뭐 설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. 이제 꽃동이라는 견종이 정해져 있는 미용이 없죠. 이제 쇼미용 같은 경우는 길게 기르는 이제 풀코트 미용을 하는데, 팻미용은 보통 비숑 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조금 얼굴을 크게 남기고 몸도 이제 좀 통통하게 그렇게 남기는 편입니다. 그래서 꽃동 같은 경우는 오면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라주는 편입니다. 약간 꽃동이 생긴 거는 비숑이랑 약간 닮았고, 그냥 비숑이랑 말티즈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털은 직모고 이제 체형이나 그런 거는 이제 비숑을 많이 닮았고요. 그래서 얼굴을 작게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, 보통 미용을 하면은 얼굴을 이제 좀 크게 비숑처럼 남겨주는 미용을 합니다. 이 아이는 이름은 꼬마고요. 꼬마 같은 경우도 보호자님이 원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서 그렇게 미용을 진행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